바이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400경기 출장 기념으로 우리나라 전통 공연을 겸하는 멋진 이벤트로 시작된 노팅엄과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얼마나 손흥민 선수와 한국 관중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올 시즌 상대팀으로부터 가장 많은 자책골을 만들어낸 팀이 다름 아닌 토트넘이라는 BBC의 분석답게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를 받은 베르너가 빠르게 크로스를 올린 것이 노팅엄의 자책골로 이어지는 멋진 출발로 시작한 경기였습니다만 그 이후로 전반전에서 토트넘은 최악의 중원 붕괴 사태로 말미암아 이 팀이 정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도 되는 팀이 맞나 싶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신임을 받고 잘하다가 아프리카컵 대회 이후에 폼이 무너진 비수마의 심각성은 현지 매체들이 집중 보도하고 있을 정도였고 토트넘의 전반 미드필더 중원은 거의 고장났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경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팀의 창의력의 핵심이라야 하는 메디슨은 상대 주장과의 불필요한 가격 이슈로 논란이 되었고 전반전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은 심각한 결점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점골을 기록한 상대 공격수 크리스 우드의 세기의 미스라는 평가를 받은 두 번째 슛이 그대로 들어갔더라면 무너진 것은 오히려 토트넘이었을 거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자격이 없는 팀이었다는 가혹한 평가를 받은 전반전 이후 후반전의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챔피언스 리그에 어울리는 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내린 곳은 TNT 스포츠였는데요. 토트넘이 후반에 무너지는 것을 조롱하는 단어인 스퍼시가 더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후반전에 거의 괴물 같은 팀으로 변모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경기 승리로 토트넘은 4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에스턴 빌라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2월 이후 다시 4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프타임 이후 중원 미드필더들을 노련한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로 교체하는 빠른 판단을 내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이 이 경기를 완전히 뒤집은 핵심이었는데요. 사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에서 팬들이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는 손흥민 선수의 차지였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 오늘 경기 결승골을 넣은 주인공이 된 반더벤 선수가 오늘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다가 자신에게 패스가 올 것을 직감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소니가 공을 잡는 것을 보았고 만약 그가 나에게 패스하면 그냥 슛을 해버릴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에게 패스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 오늘 토트넘 모든 선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손흥민 선수는 경기 내내 진정한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하프타임 상황에서 스퍼스 웹은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슛을 너무 아끼는 것이 아쉽다는 전반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골은 무조건 손흥민이 넣어주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경기 종료 후 현지 매체들의 평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 텔레그래프는 손흥민은 오늘 링크맨으로서 뛰어난 모습을 선보였다 평가한 것입니다. 팀 전체 공격의 시발점, 연계와 키패스 등에서 눈부신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매체 90미닛은 이런 손흥민 선수의 연계 플레이 능력에 힘입어 토트넘은 후반전 내내 상대 깊은 진영으로 파고들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헌신적인 오프 더 볼 움직임이 팀 동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고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직접 코칭해본 경험이 있기에 그의 가공할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노팅엄의 누누 감독은 오늘 손흥민 봉쇄에 모든 것을 건 것 마냥 철저하게 공간을 주지 않았고 그의 슛 각도를 제한하는 밀집 수비를 보였지만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에 완전히 허를 찔린 것이죠. 손흥민의 득점은 막았지만 토트넘과 손흥민의 승리는 막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런던월드 또한 이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은 주기적으로 팀 동료들을 위해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볼을 잡았으며 반더벤의 골이 대표적인 예시였다 평가하였는데요. 더 포스 오피셜도 손흥민은 오늘 노팅엄 수비수들을 정말 귀찮게 했으며 그의 노력을 보상해줄 도움을 기록하였다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시즌 9호 도움을 올린 손흥민 선수는 도움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인 리그 4위에 올랐는데요. 득점력뿐만 아니라 팀 공격의 모든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던 것입니다. 풋볼 팬캐스트는 오늘 베르너에 대한 칭찬 기사를 전했는데 이 기사에 등장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도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 날카로운 측면 침투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한 베르너. 이제 베르너는 손흥민만큼이나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는 기사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먼저 평가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9호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벌써 15골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불행히도 노팅엄의 골키퍼 매츠 셀즈의 선방에 막혀 골대를 맞추는 아쉬운 찬스가 있었던 것에 더해 다른 날 같았다면 그는 몇 골을 더 넣을 수도 있었다면서 오늘 경기에서 그는 자신이 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선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팀원들의 공격을 계속 살려내는 데 집중하다가 경기 후반 막판에 날린 회심의 왼발 슛은 정말 들어가는 줄 알았던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슛이 정말 좋았다는 것은 상대 골키퍼의 평가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비록 오늘 3실점을 하였음에도 노팅엄의 매츠 셀스 골키퍼는 평점 8점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높은 평점을 받은 데에는 오늘 다른 선방들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슛을 역동작이 걸린 상태에서도 멋지게 막아낸 활약이 컸던 것이죠. 오늘 팀의 선제골과 결승골 두 골에 모두 관여한 손흥민 선수는 스탠다드로부터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인 반더벤과 함께 최고 평점을 받았는데요.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볼 때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공격 포인트에만 집중해왔었지만 이제 팀의 주장으로서 팀 전체를 이끄는 손흥민 선수라는 관점으로 관전을 해야 할 경기들이 많을 것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경기가 바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매체 더 타임즈는 이런 손흥민 선수의 변화에 대해 엄청난 극찬 기사를 썼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해리케인보다 더 인기를 끌게 된 비결이라는 헤드라인의 이 기사는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기와 그의 성격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무자비한 측면까지 기사는 정말 자세히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손흥민 선수의 인기에 대해서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았던 해리케인과 비교를 한 기사입니다. 토트넘에서 항상 피날레를 장식했던 것은 해리케인이었지만 케인을 외치던 소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인데요. 케인이 팀 승리의 부적이자 클럽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소년이었다면 손흥민은 클럽의 뛰는 심장이자 새로운 시대에 빛나는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셔츠 판매량에서도 케인이 있었을 때조차 손흥민의 셔츠는 한 경기당 700장이 판매되면서 케인의 티셔츠보다 더 많이 팔렸는데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 선수 셔츠의 판매량은 더욱 치솟았다는 것인데요. 케인의 지위에 맞설 수 있는 토트넘 선수는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의 토트넘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는 손흥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케인은 다른 팀에서 뛰고 싶어한 것에 비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팀에 대한 충성심의 차이에서 케인보다 손흥민 선수가 더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낙천적인 성격과는 달리 그에게는 모순적인 모습이 있다는 기사인데요. 그의 재능은 대번에할 수 있고 그의 성격은 쾌활하고 사교적이라는 기사는 이는 카메라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라면서 벤 데이비스의 아이에게 대부가 되어주고 기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안전상의 문제로 팀 관계자가 우려를 해도 수백 명의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것을 결코 거절하지 않는 그이지만 그의 이런 좋은 성격과 모순되어 사람들이 소니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웃는 얼굴인 그이지만 경기에서는 무자비한 면모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그를 선수로서 정상에 올려놓았고 윙어에서 치명적 센터포워드로 변화시켰으며 강인하고 엄격한 주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손흥민이 항상 웃고 긍정적이다 보니 그가 얼마나 이기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표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을 전한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주장으로서의 손흥민에 대해서도 주목했는데요.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위해 높은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승리한 경기였다고 해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선수란 것이며 매일 밤 자신의 개인 물리치료사에게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손흥민이 주장으로 발탁되었을 때 팀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책임감, 행동, 규율이었을 정도로 그는 강한 주장이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에 정말 세심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변화를 만들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인데 시즌이 시작될 때 그는 경기 전날 훈련 시간과 잠을 자는 시간, 원정 경기에서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와 경기장으로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까지 팀의 기존 루틴의 세세한 사항에 대해 선수단 전체를 조사했고 원정 경기에서는 팬들 앞에서 모이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그의 세심함을 주목한 기사인데요. 또한 기사는 손흥민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것이
빅클럽으로의 이적을 제안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그가 스페인이나 브라질 출신이었다면 현재 케인과 뮌헨에서 뛰고 있거나 베일처럼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이적이 막힌 것이 나이와 높은 연봉 때문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이적을 하지 않은 것이 그에게 완전하게 평가받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다른 시즌들보다 손흥민을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윙어에서 공격수로 착한 남자에서 엄격한 주장으로 변모한 그는 그동안 조연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면서 그는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기 위해 기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최고의 수훈 선수였던 반더벤은 과거 손흥민 선수에 대해 정말 수준 높은 톱클래스 선수이자 주장으로서 선수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높게 평가하면서 소니는 항상 팀을 이끌고 싶어하고 경기장에서도 항상 팀 동료들을 예리하게 유지해주며 항상 헌신하며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경기 종료 직전까지 팀 수비의 선봉이자 공격의 선봉에 서서 전력 질주로 압박을 하였습니다. 이는 주장으로서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이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주장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게 만든 행동이었습니다. 소리만 지르는 말뿐인 리더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주장인 것이죠. 오늘 경기에서 골이 없다고 아쉬워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는 그런 관점보다는 더 큰 시야로 보면서 응원해야 할 더 큰 선수로 진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를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면서도 동시에 팀 전체를 이끄는 손흥민이라는 선수. 이런 리더의 모습을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